이스카이 미니비의 비행모드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반 비행모드입니다. 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헬기를 수평 상태로 놓은 후 스로틀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리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기다립니다. 헬기가 초기화될 때까지 약 5초간 기다립니다. 잠시 기다린 후에 키를 움직여보면 작은 각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급자용 비행모드입니다. 상급자용 비행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기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. 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헬기를 수평 상태로 놓은 후 스로틀 스틱을 이번에는 제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켭니다. 헬기가 초기화될 때까지 약 5초간 기다립니다. 잠시 후 헬기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LED가 두 번 이상 깜빡인 후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리면 상급자용 비행모드로 변경됩니다. 이제 키를 움직여보면 큰 각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행 완료 시에는 반드시 헬기의 배터리를 먼저 빼고 조종기의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. 감사합니다.